오늘은 조금 더 쉽게 헤드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연습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드라이버를 원래 잡는 대로 잡으시지 말고 반대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 무게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빈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냥 막 휘두르는 느낌이 아니라 공을 기준으로 왼쪽 이 팔로우스루 부분에서 바람 소리가 최대한 빠르게 나셔야 해요.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을 보면 이 바람 소리가 최저점이 공부터 왼쪽이 아니라 이 오른쪽 백스윙 가서 다운스윙 스타트 때부터 힘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 소리가 이 앞에서 나는 느낌이 아니라 이 탑에서부터 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부터 힘을 썼기 때문에 공에서는 폭발력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힘이 여기서 분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을 기준으로 바람 소리가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서 최대한 빠르게 휘둘러 주시면 헤드 스피드가 훨씬 더 빠르게 나실 거예요. 자. 굿샷. 굿샷. 샷.